시간은 185페이지 병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량은 지금까지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념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량은 백의 양이라는 거죠. 병량 개념은. 페이지 185페이지. 자, 병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병량이라 칭합니다. 자, 보통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냅니다. 총 합계를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병량 개념이 됩니다. 병량. 그러면 병량의 개념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이 원리예요. 자, 벽이 있을 때 벽은 이렇게는 잘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는 잘안 넘어간다는 거야. 사람도 앞뒤로 잘 넘어가지만 좌우로는 잘 넘어가지 않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게 바로 병량입니다. 그럼 병량이 많다는 것은 개구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개구가 많아지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병량은 최소한 최소 병량은 15cm 이상은 되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테두리보 와량 개념이 나옵니다. 세번 출제를 했습니다. 테두리보 와량은 월가다. 벽 위에 설치되는 보를 테두리보 월가다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냈어요. 거의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잘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내력벽이 있을 때 벽이 쭉 벽과 방과 방 사이 벽이 쭉 있을 겁니까? 그럼 이벽 위에다가 벽의 테두리를 둘러주는 볼을 설계를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볼을 설치하는데 그럼 이 볼이 벽의 위에 어떻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테두리 볼, 원래 볼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인데 얘는 벽의 상부에 설치되는 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거더라고 하는 게 월이 벽 아닙니까? 벽 위에 설치되는 보다 이겁니다. 이것이 테두리보고요. 그럼 테두리보는 자, 이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고 합니다. 이 높이를 이것을 춤은 테두리 높이를 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춤이 벽 두께 얼마 되냐 이거부터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1.5배 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할론에서 있죠. 그게 수직균열 방지 요거 가지고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별표 있죠. 최상층 벽으로서 그벽 위에 철근 공기구조 옥상 바닥판 설치한 그 제외. 요 경우는 테두리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한번 냈고. 그래서 총세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테두리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1번만 알아두세요. 분산된 벽을 1차에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키는 거야. 자, 다름 아닌, 자, 이 개념이죠. 벽돌이든 블록이든. 자,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야.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을 이렇게 벽을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력벽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분산된 내력벽을 일체하기 위해서 여위에다가 이 볼을 다 보낸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면서 슬래브 바닥판하고 동시에 축조되는 거예요. 같이 치집니다. 원래 그러면 여기 바닥판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공사하잖아요. 뚝딱뚝딱 1층 공사 다 하나면요. 목수들이 와서 그 부지 막 짜고 동바리 기둥 받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짜놓으면
이제 철근공들이 와가 철근 배근을 딱 하는 게 콘크리트는 사실 같이 탓을 합니다. 슬래브하고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분산된 벽을 일체에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 목적으로 내륙벽 위에 설치되는 보가 무슨 보다? 테두리 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블록공사 있죠? 요거 이제 공부해 두시면 돼. 보강블록공사는, 자, 보강블록공사는 보강블록죠. 그래서 얘는 무슨 줄로, 세로 줄로는 통줄로 공사해야 돼요. 세로 줄로는 통줄눈으로 우리가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얘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자, 만약에 이건 시공의 용이성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가 기초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초보가 있으면 여기 이미 철근을 갖다 정착을 해가지고 밑에서 콘크리트 타사에 철근 미리 정착을 다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철근이 쭉 올라와가지고 위 테두리보까지 있거든. 그럼 철근 쭉 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힌 줄눈을 하게 되면 한 번씩 교대로 블록 위에서 끼워가 넣어야 돼요. 힘들어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럼 저 위에, 예를 들어서 끝까지 위에 들어가고 끼워가, 밑에 받아라 이래가지고 일일이 넣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안 됩니다. 철근 몇 메다 뽑아놓고 끼워가지고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한다? 통줄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보실 거?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보시면 세로건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고 기초판 철근 위에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배근을 하는 게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그럼 쉽게 읽으면 돼. 기초 철근 배근 하게 기초 배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배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새로 철근 정착을 해라는 거야. 새로 철근에 정착하고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새로 철근 정착을 해야 돼요. 기초 철근 배근을 먼저 하고 기초 배근하고 새로 철근 정착하고 기초 콘크리트 탓을 해야 돼요. 탓을 하기 전에 미리 배근을 해놔야 돼요. 그 개념을 2번이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3번 세로건은 원칙 기초에서 테두리 위치까지 테두리 잊지 않고 해야 돼. 세로건은 이용은 안 돼요. 세로건이 메인입니다. 항상 수직부재죠. 수직부재는 자, 기둥이든 벽이든 세로건이 뭐다? 메인이 주건이 되는 게 주건.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가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거, 자, 저거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정착은 나오면 항상 자, 보강블록제에서 정착 길이는 무조건 40배로 가면 돼요. 자, 철근 직경에, 자, 하여튼, 뭐, 따지지 마라. 무조건 철근 직경에 40배 이상으로 가면 돼. 정착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철근 직경에 40배로 가주시고, 40배. 그러면 철근 지름에 40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크이죠. 갈고리. 갈고리인데, 이게 갈구리라고 써놨어요. 갈고리. 원래는 갈고리가 표준인데 갈구리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아마 촌에서 올라오신 분인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갈구리 쓴 거예요. 촌에서는 그 갈구리라 그 끓는 거. 이건 거는 거죠.
뭐안 빠지게 갈고리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고리는 180도 갈고리를 하셔야 됩니다. 180도. 그리고 피복 두께는 나오면 20mm가 기본이에요. 피복 두께는 20mm 기본이에요. 자,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가 딱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세로 철근, 자, 세로 줄루는 통준으로 공사한다. 그리고 세로 철근은 이음하면 안 돼요. 네, 세로 철근은 이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착길은 철근 직경 40배로 해주시고, 갈고리는 180도 갈고리 갑니다. 피복 두께 20mm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 블록 쌓기 나와요. 3번에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이면 안 합니다. 보강 블록조에서는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이면 안 합니다. 콘크리트 블록은 물축이면 안 하고요. 그리고 이 3번에 보시면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뭐부터 한다?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 시공한다. 채까지 보강 블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시공해야 됩니다. 자, 이래야지 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강 블록조 철근을 라멘 구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라멘 구조를 먼저 공사를 해놓고 보강 블록조 공사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철근 정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강 블록조 공사를 먼저 해놓고 그러면 세로 철근을 위에다 쭉 뽑아놓죠. 그러면 라멘 구조에 철근 배그나 같이 탓을 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뼈대 만들어 놓고 보강 블록조 철근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 돼요. 라멘 구조 막 툭 들어가고 철근 넣고 막 땜빵질하고 그렇다고 그래야 됩니다.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멘 구조하고 보강 블록조가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보강 블록조 먼저 쌓고 라멘 구조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방 블록 쌓기는 종합 문제 지문만 나왔습니다. 자, 2번 가지고 냈었어요. 2번 가지고. 2번 가지고. 자, 그러면 인방 블록은, 자, 명심하십시오. 일반 블록하고 틀려요. 인방 블록하고 여러분 일반 블록하고는 모양이 틀립니다. 인방 블록은 U자형 블록이 되는 거예요. U자형. 인방 블록은 이렇게 U자형 블록이에요. 이런 형태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블록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블록이에요. 이렇게. 인방 블록은. 인방 블록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고 철근 넣어주고 어디 이제 철근 넣어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라우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근 있으면 여기 이제 그라우트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인방보 만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자, 개구부가 이렇게 있으면 개구부 있을 때 이 상부 여기에다가 뭘 설치한다? 인방 블록 있죠? 이 블록 인방 블록 설치해가지고 인방 블록 설치해서 철근 넣고 콘크리트 채워줘서 현장에서 인방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인방 블록인데 그래서 인방 블록은 좌우 인방 보와 같이 좌우 벽에 얼마 이상 물리게 해주라. 좌우 벽에 조건 없으면 200mm. 자, 그래서 200mm 이상 물리게 해주는데, 자, 도면이나 공사 시방사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얼마? 400mm 해주면 되는데, 없으면 400mm 해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그라우트를 부어넣을 때 인방블로 앞면만, 이 앞면이란 것은 좀 잘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시방서 그대로예요. 여기서 앞면이라는 것은 이 안쪽 면 이걸 뜻하는 게, 이 안쪽, 이 면. 명심하세요.
그 인방불록 뭐 U자 있죠? 그 안쪽 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 앞면을 물축임 즉 땅에 해주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리고 예만 고체까지 때 이때 자 철근 피복 두께는 얼마로 한다? 30mm 이상 한다. 인방볼록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는 수평부재잖아요. 여기 볼록을 썼기 때문에 이 처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몇 센치? 3cm, 30mm 이상 해주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돌구조. 올해도 동가동. 돌구조를 너무 많이 하면 돌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자, 올해도 잘하면 지문 한 줄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전에도 작년 21회 시험에도 지문 한 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좀 봐야 될 거 189페이지 대리서 마블 나옵니다. 대리서 장식용이나 조각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빛깔. 그래서 여러분들 대리석 느낌이 대리석 느낌이 나는 대리 폴리싱 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소 건물이나 이런 데 가면 밑바닥에 약간 강탱 나는 타일 있죠. 그게 폴리싱 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체크 산하고 하열에 약해요. 산에 약해요. 그리고 불에 약합니다. 왜인가 하면 대리석은 내하도가 많이 안 높아요. 대리석의 내하도는 700도씨 밖에 안 돼요. 700도씨. 그러면 하재가 나면요 1000도씨가 넘어요. 1000몇백도씨까지 올라가는데 700도씨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서 한번 냈고 3번에서 한번 낸 거예요. 내 마모성 내구세적으로 외장용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내용으로. 그래서 2번 3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래는 4번에 강모래 써야 돼요. 바닷모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모래? 강모래를 쓴다. 그리고 저거 체크하십시오. 7번 설치 완료 후 뭐다? 즉시 깨끗한 물걸레와 마른 걸레를 사용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즉시 꼭 체크해. 즉시 시간 두면 안 돼요. 즉시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원재 산유는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하기에서 대서 부침 끝난 후 켜마 질긴 백지 체크.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드업의 두께 1.5mm에서 풀치해서 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쉽게 종이다 이게. 대리석의 보양 재료는 뭐다? 종이다 이게. 종이 두꺼운 종이로 보양을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석재 압축강도 있죠. 여기 3회 때 출제가 됐었습니다. 3회 때.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191페이지 돌가공 순서 있죠. 이거는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매정 도잔물 외우시면 근데 그 메다듬을 혹뚝이라고도 해요. 메다듬을 그래서 그 혹뚝이라고도 해요. 혹뚝이. 그래서 거기 보면 써놨죠. 혹뚝이. 그래서 매정 도장 순서 한번 혹시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표면을 가공해서 조밀하게 그 가정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92페이지 앵커 긴결공법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10회 때 출제됐던 건데 앵커 긴결공법. 자 2번 가지고 낸 거에 이거 뺏기 낼 게 없거든요. 연결철물을 석재 상하 양단에 설치해서 하부의 것이 지시고 상부의 것이 고정용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으로 해보면 되잖아요. 사람도 뭐가 됩니까? 팔 두 개, 다리 두 개, 네 개죠? 기본. 그럼 돌도 고정할 때 기본 네 개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봐요. 하부 것이 지지예요. 사람도 사다리 올라갈 때
자기 몸무게를 하부로 지지하죠. 그리고 상부가 뭐다? 고정이잖아. 사다리 잡아 떨어질까 자꾸 올라가잖아. 그래 보시면 돼.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넘겨서, 194페이지, 석축사 기는 거는요, 공부해 둘 뿐은 공부해 두는데, 우리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요, 조경, 기능사 이런 데 나와요, 나중에. 필요한 분은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거기 194페이지 있죠? 석축사기 나오죠? 근성사기, 매사기라고 사춤사기, 찰사기 이런 거는 조경기능사 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아, 요새는 바빠서 잘안 해주면 하도 많아가. 옛날에 가르쳐 놓으니까, 돌공사 이거 해 놓으니까, 나중에 조경기능사 쪽. 나중에 조경기능사 딴데 또, 한 분들이 이야기 하시다가 자격증 따고 나서, 아, 시설결혼이 또 조경기능사에도 시험이 많이 나오대요. 자, 그리고 뻔음마감 나오죠? 뻔음마감은 이게 뻔음마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기 있죠? 이래 불을 가해가지고 막 돌을 막 타다다닥 튀게 만드는 거겠죠? 그럼 열을 가하면 돌의 표면이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뻔음마감은 표면이 어디입니까? 그친 마감일까요? 평활한 마감일까요? 그친 마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면 마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친 마감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뻔어마감 5번만 체크하세요. 5번만. 뻔어 가공 후 처리 나오죠? 석재 표면 유를 가공한 후물 뿌리기를 뭐다 하면 안 돼요. 하지 않는다 체크하십시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지붕공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공사. 자, 지붕공사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페이지 199 지붕공사. 자, 지붕공사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붕에 물매 재료가 나옵니다. 물매는 무엇을 두는 걸 물매라고 했습니까?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해요. 물매. 지붕에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매는 수평에 대해서 수직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에 대한 비율로 이 경사도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3번. 자, 10cm 물매. 자,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라고 하고, 그럼 경사도가 정확히 몇도 되는 거? 45도가 되는 것을 대물매라고 해요. 45도 경사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하고, 그 이상 되는 걸 전부 다 무슨 물매? 대물매라고 해. 대물매하고, 대물매는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모임 지붕의 추녀와 같은 사방 물매를, 자, 모임 지붕은 201페이지 보시면, 모임 지붕을 잠깐 보십시오. 모임 지붕. 자, 요렇게 생긴 것이 무슨 지붕? 모임 지붕이에요. 자, 그럼 모임 지붕은 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지붕의 경사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방에 이방 경사 짓고, 자이 부분에 오서리 부분의 물매를 기물매라 해요. 이 물매를. 그래서 이 부분의 물매를 칭하는 거예요. 이 경사 부분의 물매. 이것이 기물매예요. 내 모서리 부분, 내 기. 이 물매가 기물매예요. 그러면 여기는 모르면 산 능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그대로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니까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능선 타고 올라가면 쉬우니까 그걸 안 타고, 맞아? 막 수직에 가까운 정말 절벽 끝인데 올라가서 자꾸 타고 올라가다 사망하시잖아. 도전 아닙니까? 맞아? 그걸 막 타는 걸 좋아하대. 외국에 있는 모부는 그 절벽에 떨어져가 팔다리 부러지는데도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올라가대. 죽는구나 싶던데, 그때. 다시는 안 올라가겠다 또 하대. 병이야, 맞죠? 그래서 이 물매를 무슨 물매? 기물매라고 해요. 그러면 기물매는 일반 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물매 일반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대기한다. 급한 경사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붕 면적은 명심할 것이, 지붕 면적이 크면, 자, 위에 눈의 양이나 비의 양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매는 두 개는 비례 관계. 그래서, 자, 얘가 크면 얘도 커져야 돼. 경사가 심해져야 된다. 급경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얘가 적어지면 적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내리는 눈의 양도 어떻게 많아지니까 급한 경사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의 크기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되게.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 경사는 두 개는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반비례. 자, 그러면 재료가,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지붕 크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재료가 하나만 썼어요. 근데 얘는 작은 재료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뭐가 많아져요? 염부가 많아지잖아요. 염부가 많아지면 누수의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요? 그럼 경사를 많이 둬서 빨리 흘러내려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꼭 이거잖아. 자기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가짜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볼 시간도 없어. 이렇게 탁 하고 맞아.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지붕이 될수 있는 건 방수 재료가 발달되니까, 맞아? 물이 잘 견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지붕도 하는 거죠. 재료가 하나가 커버리면 그냥 놔두고 쉬면 되죠. 그래서, 재료가 크기가 크면 어떻게 물매를 적게 할수 있는 거. 반대로 재료가 작아지면 어떻게 물매가 급해져야 된다는 게. 개념 알아두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물매를 어떻게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눈 많이 오는 옛날에 프란다스에게 이런 거 보셨잖아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포스 이런 눈 많이 오는 지방은 어디 됩니까? 지붕이 어떻게? 경사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재료의 내수성. 내수성은 물 숫자입니까?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무슨 성? 내수성이죠. 클수록 물매를 뜨게 한다. 완만하게. 뜨게 한다는 것은 완만한 거고, 대게 한다는 급한 경사로 한다는 표현입니다. 지붕 경사 물매가 이제 시방서로 앞전에 갔기 때문에 시방서로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 다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한쪽이 해줬기 때문에 해도 되는 줄 알고 낸 겁니다. 아, 제가 책이 여러 글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해주고 어디에서는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다 해줬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강의하니까 내도 되는 줄 알고 시방서를 했습니다. 시방서 물매를 냈기 때문에 하수 시방서 물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의 경사는 설계 도면에 정한 바를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뭐다? 50분의 1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게. 체크하세요. 몇 분의 1? 50분의 1 이상. 자, 그럼 이거는 저겁니다. 지금 지붕이 무슨 지붕이 많습니까? 평지붕이 많잖아요. 맞죠? 자, 방수 재료가 발달되니까 옥상이 뭐다? 평지붕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뭐 정원해놨죠. 맞죠? 그래서 경사도가 얼마? 50분의 1 이상. 그럼 5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이 경사 두자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수평이 50이고 수직이 1의 비율로 경사 두자는 거예요. 50분의 1은. 그런데 거기 보면, 자, 그래서 거기, 자, 정리하실 거, 자,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죠. 4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50분의 1의 개념이 있어요. 맞죠?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 기와 지붕이나 아스팔트 싱글 3분의 1이죠. 3분의 1 개념이 있고요. 3분의 1. 그리고 금속 기화하고 금속 지붕, 금속 관련된 거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저그만 금속 절판도 얼마? 4분의 1이고, 맞죠? 그럼 금속 관련된 건 얼마? 얼마? 4분의 1. 자, 그럼 여러분들 명심하실 겁니다. 자, 4분의 1은, 4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얼마? 4고. 맞죠? 센치로 따면 2.5cm 자리예요. 센치로 따지면 2.5cm. 그러면 수평 4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이야. 이 경사로 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얼마다? 수평 3에. 수직 1의 비율로 한 거야. 수평 3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한 거야. 그러면 경사도가 누가 더 가파른 거야? 누가 경사가 심한 거야? 3분의 1이 더 심한 거야. 분모 수치가 커지면 완만해지는 거야.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속 관련된 건 얼마? 4분의 1. 그런데 그 4번 뒤에 체크하지?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는 50분의 1로 할수 있다. 그러면 보정한다는 것은 누수가 안 생긴다 이거죠? 보정하는 경우는 50분의 1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분의 1을 체크. 평익기 금속 지붕 있죠? 평익기만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금속판 중에 전부 다 뭐다? 패널이나 절판이나 기화나 이런 거는 이리 고리지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절판이나. 형태가 진건 얼마? 4분의 1이고. 그런데 평판은 평평한 거야. 금속판 평판은 얼마다? 2분의 1이 돼야 된다. 2분의 1. 그래서 그거 체크하지? 평판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 돼요. 자, 그리고 50분의 1이 되는 것이, 자, 그거 체크하면 되죠? 50분의 1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6번에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하고 8번에 뭐다? 아니, 6번, 7번에 뭐다? 아스팔트 지붕이 있죠? 그리고 폼스프의 단열 지붕이 있습니다. 여기 뭐다? 50분의 1이 되는데. 근데 힌트 하나만 줄게. 힌트 하나. 앞전에 냈잖아요. 그럼 올해는 없어요. 잘하면 지문 한줄 나와요. 잘하면 지문 한 줄. 그러면 22에 대비할 때는 안 나오고요. 23에는 또 언급이 될 겁니다. 미리 이야기할게. 그 다음에 제로의 조건 나옵니다. 제로의 조건은 내수, 내풍제이고 습도연신충은 어떻게 적어야 된다? 체크하지? 습도연신충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2번 열전도율이 적고 불연재료야 돼요. 요거 가지고 냈었습니다. 8회 때. 열전도율은 적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 지붕의 형태 보면 박공지붕 가지고 시험 냈습니다. 박공. 자, 박공은 뭐다?
후면으로 경사가 지는 두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경사가 진 게마다 박공이에요, 박공. 두 방향.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뭡니까? 모임지붕 있죠? 모임지붕이나 거기 네 번째 뭐 망형지붕이 이게 몇 방향? 네 방향으로 경사 지은 거예요. 네 방향.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저거 봅니다. 거기 톱날 지붕이 나와요. 톱날 지붕. 중앙센터에서 좌측에서 두 번째 톱날 나오죠. 자, 이 톱날 지붕이 옛날 저기에 썼던 겁니다. 방직 공장, 섬유 공장 있죠? 방직 공장에 썼던 지붕이 톱날 지붕인데, 자, 이 톱날 지붕의 특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얘가, 자, 보통 창은 보통 어디에 많이 둡니까? 창은 보통. 여러분들 창을 어디에 많이 뒀어요? 창을. 벽에, 남측 벽면에 두잖아. 그런데 얘는 지붕에 둔데 북측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위치잖아요. 그럼 북측 지붕에다가 천창을 두니까 직사일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 톱날 지붕이 실내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때 쓰는 거야. 실내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할때 쓰는 거야. 그럼 이걸 하면서 인공 조명을 하는 거야. 인공 조명으로 가는 거야. 인공 조명하면서 창은 북측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겁니다. 벽에다가 창을 두면, 자, 햇볕이 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들어오는 것에 너무 조도가 밝고, 다른 데는 어둡죠? 그럼 조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벽에는 창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섬유공장에 벽에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섬유공장을 안 가보신 줄 모르죠. 섬유공장은 상교대로 돌아갑니다. 상교대로 8시간 차에서 계속 상교대로 보통 돌아갑니다. 자, 오시고 그 다음에 자 금속판 있기는 혹시나 해서 동판은 국회의사당 지붕 동그란 게이 동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알아두는데, 얘는 저거 체크하시면 돼요. 동은 산에 대한 내구력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산성비 내리도 부식은 안 당하는데,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곳엔 부적당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게 암모니아입니까? 그래서 화장실에는요, 동판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봐요. 타일이나 플라스틱 제품이나 독이 제품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제품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구리 동이 많이 사용돼도 화장실에 유일하게 동이 없는 곳이에요. 화장실 동판 있는 분 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사당 화장실을 동판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들어가기 전에 잘하겠다. 그럼 들어가면, 하여튼 개판 5분 전에 다 똑같으대. 그리고 3번에 보면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아연판은 저것만 체크하십시오. 3번에 동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202페이지 아연판. 아연판은 동판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연판이 어떻게 부식당합니다. 아연판이. 그리고 알루미늄판에 있죠? 염에 약해요. 염에 약하고 그래서 해안지방에 부적합해요. 그리고 알칼리 약해요. 얘는 염에 약하고 알칼리 약합니다. 알칼리 취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씩 많이 해놓으세요. 아마 종합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겁니다. 흐름은 자 이렇게 갑니다.
한 번은 개별 문제, 한 번은 종합 문제 이렇게 되면서 반복해 나갈 건데 앞전이 물매에 대한 개별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분공사의 전반적인 종합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 조금씩 조금씩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04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싱글이 나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80년도 후반에서 90년도에 풍미했던 지붕재료인데, 자, 여러분들, 자, 아파트 지붕을 뭡니까? 박공 지붕을 했잖아. 경사 지붕으로. 아파트 경사 지붕 하면서 그 마감을, 야 색깔 칠하기도 그렇고, 맞지? 콘크리트 해놓고 색깔 칠하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자, 다른 마감을 좀 해봐야 될까 합니까? 그래서 이 아스팔트 싱글이 유행을 했습니다. 경사지붕. 그러면 그때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간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 건축물 11층 이상 건물에, 자, 바닥면적 합계가 1층 이상 되면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터 설치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게 경사지붕의 공동주택은 예외 조건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사지붕에 그래서 이 아스팔트 싱글을 갖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색깔인가 하면 갈색이라 합니까 그걸? 약간 고동색빛. 이거, 저런 색깔이었던가? 이런 색깔보다 약간 더 진한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지붕에 이래 공사한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경비초소 지붕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돼 있죠? 아니면, 쉽게 위에는 못 보니까, 거기 안 들어서 보니까, 아니면, 자, 이 주동 출입구가 경사지붕으로 돼 있으면, 그 위에도 보면 이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이제 싱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때 그래서 그 204페이지 아스 싱글 설치는 1번에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그물 못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럼 싱글용 못하고 일반 못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싱글용 못은요. 여기 짧아요. 일반 못은 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 무를 조선무, 일본무 이랬죠. 일본무는 좀 길다란 무고 조선무는 땅땅한 무. 그걸 조선무라 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쉽게 싱글용 못은 조선무고 일반 못은 일본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짧아요. 그래서 싱글용 못이 좀 짧게 제작된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용 못은 이렇게 제작된 게 그물 이렇게 못이 일반 못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생긴 못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물 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붕 의뢰 설치할 때는 자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 체크하세요. 직교 방향으로 설치해야 돼요. 평행 방향이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고 전체 작업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 상부 쪽으로 하라 이거야. 그럼 자 쉽게 이거죠. 이 아파트 경사 지붕 문이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이걸 할 때 자 이제 이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하되 이렇게 하부에서 상부 쪽으로 이렇게 위로 진행하라 이게 붙여갈 때 이렇게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 상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시라 이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시고 그거 좀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거 체크 일반상 안 하고 왔네. 일반상 잠깐 봅니다. 일반상 보시면 1번에 일반상에서 1번 204페이지 상단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 지붕의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 지붕의 경사가 3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의 지붕에 한해서 적용하라 이게 싱글은 싱글 작업은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지붕에서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3분의 1에서 얼마라 했어요? 3에 3, 요거죠? 3분의 1, 3, 요거죠? 요 경사도 이상해서,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3은 경사가 또더 심하겠죠? 요거는 3분의 1이고, 4분의 3 정도 되면 경사도가 한 75도 가까이 나오잖아, 맞죠? 어이, 너무 했나? 4일 때 3이니까. 그럼 경사도가 더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경우에 사용하라. 그럼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지붕에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평지붕에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자,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206페이지 보시면, 자, 못박기에서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박기는 1번에 아스팔트, 자, 싱글용 못이나 그물 못은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쓰시라. 다른 그 일반 못을 써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겁니다. 일반 못 쓰면 녹슬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아연도구 못 써라. 아연 제품이나. 그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체크, 못의 싱글용 모서리로부터 50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아, 참, 그 앞에 거.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은 못질을 하면 안 돼요. 못질을 하지 않고 50mm 지점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못 사용량 싱글 형태와 관계없어요. 싱글 한 장에 몇 개씩? 4개씩 못은 정확히 박아주시면 돼요. 싱글이 어떤 형태든 무조건 4개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홈통공사 207페이지. 홈통공사는, 자, 빗물을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공사? 홈통공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붕에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면, 자, 우리나라에는 사실 홈통공사가 도입된 건 저거 합니까? 슬레이트 지붕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과거에 기와지붕이나 초가지붕에 홈통공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요거죠. 여기서 받아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무슨 홈통? 처마. 처마에 설치한다 해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마 홈통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몇 가지 딱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처마 홈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2, 3번에 보시면 처마 홈통 제작 시에 자, 단위 길이는 2400에서 3000mm. 2.4m에서 3m 이내로 제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처마홈통 양단 및 신축기 최장 길이는 15m 이내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 체크하시고 처마홈통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되 최대 폭과 깊이 비는 4대 3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개념입니다. 뭐 이렇게 제작을 하든 아니면 사각형으로 제작을 하든 이렇게 했을 때이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게 폭이 깊이보다 그래서 이 폭이 4 깊이가 얼마? 3의 비율로 하고 이때 여기 함석으로 제작을 하면요 옛날 아염도금 철판 있죠? 함석판으로 제작했을 때는요 요 감을 때 안감기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요 감기는 무슨 감기? 안으로 감아야 돼, 안감기. 안감기로 해서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이, 8번 있죠? 처음으로 심축이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체크하세요. 신축이면 15m. 15m 간격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점 간단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5번은 가르쳐 줄까요? 5번. 처마홈통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 높이보다 최소 25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0분의 1큰 치수 이상 값으로 낮게 제작을 하라. 자,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이 개념이에요. 자, 이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와 이렇게 나오면, 여기 홈통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홈통공사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평을 하면, 자, 이쪽 부분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정했을 때, 자, 보통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가지고, 선홈, 자, 깔때기 홈통 내려가야 될 것이, 뭐, 낙엽이나 이런 거 막히게 되면, 이쪽으로 넘쳐야지. 이쪽으로 넘쳐 들어오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쪽보다 어떻게? 낮게 설계해 주자, 이게. 낮게. 그래서 이쪽에 보다 25mm 정도, 낮게 설치하라, 이게. 홈통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보다 어떻게? 낮게. 몇 미리 정도? 25mm 정도, 낮게 설계해 주라잉. 요 부분을 요쪽 부분보다 낮게, 낮게 설계해 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자, 12번에 처마 홈통 이 연부는 겹친 부분은 얼마 이상? 최소 30mm 이상 겹친대. 겹칠 때는 얼마? 30mm. 처마 홈통 겹침 이응 길이는 이응부는 30mm 이상 겹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홈통은 수직 홈통이 무슨 홈통? 선홈통입니다. 그래서 선홈통 개념은 자, 20회 때 냈었죠. 자, 뭐 가지고 내 4번 가지고 낸게 4번 가지고 20회 때. 자, 선홈통 벽면과 이격거리. 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깔때기 홈통 가지고, 이제, 서마 홈통이 있고, 어떻게? 깔때기, 경사 홈통이 있고, 이 깔때기 홈통을 수직 홈통에다 끼워 넣거든. 그럼 이 수직 홈통이 무슨 홈통이다? 선홈통이야. 얘가 선홈통이에요. 그래서 선홈통이 있는데, 자, 이제 이게 깔때기예요. 얘가 깔때기. 깔때기 홈통이고, 이것이 수평 홈통이마다 처마 홈통. 자, 그러면 이 선홈통이죠. 이 선홈통이 벽면에다가 뭐 되면, 벽면에 부착하면 물 내려가면 소음이 벽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이상 떨어뜨려라? 얼마 이상? 30mm 이상 떨어뜨리라 이 뜻입니다. 30mm 떨어뜨려서 우리가 공사하라는 거고. 이때 거기 보시면, 자, 5번 개념은 다름 아니 위에 있죠. 위에는 떨어진 거리가 200mm 정도 위치에서 본거 얘를 고정해야 될거 아니야. 벽에다 고정 안 해놓으면요, 지 혼자 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래 위에는 얼마 정도 떨어진 위치? 200mm 위치에서 여기 떨어진 거 200mm 위치에서 해주고, 그리고 이때 요 간격이 1,500mm다 이게. 그럼 얼마? 1.5m. 1,500mm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등 간격이라는 것은 같은 간격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5번에 1,500mm 정도 간격으로 등거리가 같은 거리다 이거. 등거리가. 같은 거리로 해주라 이거. 1,500.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해준다? 자, 7번에 해놨죠? 하단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으로. 자, 여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라, 45도. 바깥도 흘러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낼게 4번 뺏기, 4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그래서 벽에 고정식, 벽에 부착식에서 고정식인데, 이제. 그리고, 자, 거기 209페이지 무슨 홈통? 장식 홈통이 나옵니다. 자, 장식 홈통은 이게 장식이에요. 얘가 이제 깔때기는 이게 깔때기입니다. 처마 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준게 깔때기예요. 모양 깔때기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깔때기 홈통이랄까. 얘는 무슨 홈통이다? 경사 홈통이에요. 이거는 경사 홈통이고 선홈통은 뭐다? 수직 홈통이고 이건 수직 홈통이고 처마 홈통이 뭐다? 수평 홈통이에요. 수평 홈통인데, 자, 연결해 주는 게 뭐다?
경상. 그런데 여기가 보기가 마무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미간상이나 넘처럼 방진 이런 걸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꽂아 넣어 주는 겁니다. 여기 설치한게 무슨 옴통? 장식옴통이 되는 거예요. 장식옴통. 그래서 이제 장식옴통은 그 1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접합은 10mm 내외로 금을 접기가 원체. 금을 접기는 카마 접기를 금을 접기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 주는 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접합하는 게. 그럼 옛날에 저 연통 만들 때 함석으로 둥글게 연통 만들었죠. 거기시 금을 접기 한 게. 옛날에 그 금을 접기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통나무 원통에 넣어가지고 톡톡톡 두드려가 만들었던 거, 그게 금을 적기. 혹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연통 안 만들어 봤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만드는 사람도 있죠. 저희는 초년 자급자족을 해야 돼. 학교에서 고학년들이 만들어서 쌤, 애가 기술 쌤 해가지고 자, 보시면 됩니다. 그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 212페이지가 홈통 공사가 제일 먼저 냈던 게 이 문제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홈통 순서. 이건에다가 이제 요새 홈통 더 갔던 거예요. 근데 계속 홈통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한 간 거예요. 그래서 20회, 20, 자, 19회, 20회 때 홈통 공사에서 시험을 냈거든. W도를. 그러니까 이제 21회 때 물매로 한 간 거예요, 앞쪽으로. 그러면 올해는 아마 종합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213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는 이건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